자, 29번 같이 볼게. 어법 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법을 볼때 선생님, 이 1, 2, 3, 4, 5만 딱 골라서 보면 되나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7문장짜리에서 5문장 골라본다고 2문장 아껴서 집안 살림에 큰 보탬 되는 거 아니잖아. 맞지? 대신 뭘 잃어버려? 2문장 아꼈는데 맥락을 잃어버리네. 이번처럼 병렬이 나왔다? 맥락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독해한다 생각하고서 쭉 읽으세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알겠지? 자, 많은 과학 역사학자들이 우리 포인트 2 잡는 순간 여기에 뭘 지칭한다? 근데 저 뒤에 슥 보여야 되는 게 as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써 가리키는 거야. 앞에 걸 뒤에 거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둘이 지금 같다라고 여기는 거야. 알겠지? 항상 이제 영어 구문을 볼때 동사 어떤 동사를 딱 보는 순간 뒤에 어떤 전치사가 있을라나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건 다 이제 경험이지, 경험.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자, 그랬을 때 자, 필요. 근데 뭐에 필요해? 뭐에 필요? 믿을 만한 캘린더. 자, 믿을 만한 캘린더 주고요. 달력, 달력. 뭘 하기 위한? 농업 활동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어떤 믿을 만한 캘린더가 필요함. 자, 달력의 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이거잖아. 지금 앞에 걸 뒤에 거라고 지칭한다. 맞지? 둘이 같다 여기는 거야. 자, 그것을 동기, 동기. 무엇을 위한 동기야? 학습하는 거. 근데 뭘 학습해? 우리가 오늘날 뭐라 부르는 거야? 천문학이라 부르는 거잖아, 지금. 천문학. 자, 무엇을 위한 종기야? 동기야? 천문학. 즉, 천문학을 왜 배웠어? 달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A를 B라고 지칭하다. 즉, 둘이 같네. 달력을 왜 필요해? 천문학 학습이 필요했으니까. 이 천문학은 뭔데? 바로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야. 뭐 부연 설명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줄때 뭐를? 정보를. 근데 뭐에 대한 정보야? 언제 뭐 할지? 작물을 심을지. 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뭘 줬어? 사람들의 의잖아, 이거 지금. 맞지? 그들의 their도 받아줄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 근데 뭐할수 있는 방법이야? 자,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을 제공을 했대. 이거지. 천문학 좋았네. 천문학 좋았어.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스톤헨지라는 게 나왔어. 스톤헨지. 구체로 구체의 영역이잖아, 구체. 자, 스톤헨지라는 것이 자, 주어 나왔는데 컴마 컴마 나왔네. 일단 제끼고 그러면 뭐가 보인다? 동사 보인다. 스톤헨지 단순히가 이제 쓸수 있겠지? 자, 스톤헨지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야. 기념비. 근데 무엇에 대한 기념비야? 발견. 근데 무엇의 발견?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 근데 어디에 대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아, 스톤헨지가 어떤 이게 뭐니 지금? 천문학이잖아, 천문학. 천문학이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이 천문학이잖아. 갑자기 생뚱맞은 게 아니라 위에서 가져와야지. 일반과 구체니까. 천문학의 발견에 가장 잘 알려진 어떤 기념비래, 스톤헨지라는 게. 자, 그랬을 때이 스톤헨지의 어떤 거대한 마커가 있나 봐, 표시가. 그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킨대? The spots. 점들. 근데 수평선의 점들. 근데 자, where 나왔다, 우리 where. 자, where나 in which 같은 것들은 뒤에 빈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다라는 꼭 생각하지 말고 빈자리가 없다, 빈자리. 누가 들어갈 빈자리? 요 선행사가 들어갈 빈자리가 주어든지 목적어든지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이거야.
빈자리는 없습니다. 빈자리 없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자꾸 내가 쓱 보고서 이게 뭐 해석이 완벽한가? 불완전한가? 기준이 없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선행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남아있느냐, 즉 비어있느냐, 아니면은 없느냐. 자, 태양이 떠. 근데 어디에서? The solstice and equinoxes? 뭔지 몰라요. 천문학 용어겠지? 그러면은 요때와 요때에서 태양이 뜨는 그런 어떤 수평선의 자리, 그거를 가리킨대.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뭔데? 즉, 얘는 뭔데? The date, 날짜래. 근데 어떤 날짜야? 우리가 사용해 여전히. 뭐 하기 위해서?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빈자리 없잖아. 선행사가 들어갈 수 있는. 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완전하다. 빈자리 없다. 왜 맞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he stones, 스톤헨지잖아. 그것들은 may even have, 그 걔네들은 심지어 뭐에서 사용됐을 수도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아, 지금 뭐. 자, 스톤헨지. 기능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야? 수평선의 표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일식 예측.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스톤헨지라는 것의 existence, 존재.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뭐 나왔어? 컴마 나왔네? 제끼자. 일단 제끼자. 동사 나오네. 맞지? 스톤헨지의 존재는 bears, 진인데 무엇을? 아주 조용한 어떤 testimony, 어떤 증언이지, 증언. 근데 무엇에 대한 증언인지 both가 나왔으니까 일단 뭘 찾아? and 찾아줘야지. 뒤에 뭘로 연결되니 지금? testimony to, 그리고 testimony to 무엇에 대한, 자, 1번에 대한 증언, 그리고 2번에 대한 증언, 이렇게 되겠지. 1, 2번에 대한 증언 둘 다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스톤헨지의 존재라는 것이,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영어식 표현이야. 스톤헨지라는 것이 뒤에 거 두 개 다에 대한 조용한 증언을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스톤헨지는 다음에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준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뭐야?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규칙성. 이게 뭔데? 천문학이잖아. 천문학. 아, 스톤헨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야 지금? 아, 자연의 규칙성도 보여줬어. 자, 스톤헨지라는 건 그래서 천문학을 보여줘. 자연의 규칙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보여주느냐? 바로 능력. 근데 누구? 인간의 어떤 생각의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뭐야? 즉각적인 어떤 겉모습이지. 자연이잖아 이거. 즉각적인 자연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자연적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지금 to see, to discover 요렇게 돼야겠지. 이건 맥락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병렬은 discovers랑 bears랑 연결되느냐 아니면은 ability to see랑 ability to discover냐는 명이 따져야 돼. 맥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천문학, 자연의 규칙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스톤헨지의 존재가 보여준다 이거지. 이래지? 뭐 이렇게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지만 맥락이 없으면 병렬을 못 읽어. 그러니까 맥락 챙겨야 돼. 알겠지?